바구니를 메고 가는 할머니를 따라 나섰는데요. 지금 저희 떼감이라고 하죠. 떼감을 가져오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물은 그 저수지에서만 많이 길어오지 이런 거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이 마을에선 모든 것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는데요. 전기도 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선 떼감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가입니다. 산마을이라 떼감은 어디에나 널려 있어서 그저 죽기만 하면 되는데요. 건기인 요즘은 화력 좋은 떼감들이 지천에 있습니다. 야, 야, 이나? 내니 놀아.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오늘은 쓸 수 있답니다. 여기가 나무 할머니 댁인데요. 대나무와 등나무만을 이용해 지은 집입니다. 일을 했더니 할머니께서 간식을 해주시겠다는데요. 직접 키워서 아침에 딴 옥수수입니다. 갓 수확한 옥수수는 당도가 높아서 소금만 약간 넣어 끓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할 때마다 할머니는 불을 떠날 수가 없으시다는데요. 불이 성을 낸다 싶으면 물을 뿌립니다. 겹대. 온통 나무로 지어진 집이다 보니 늘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잠깐 방심한 사이 큰 불이 난 경험이 있어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기가 시작되기 전 4월 끝은 먹을 것이 궁한 때인데 옥수수만큼 고마운 작물이 없습니다. 말리거나 절인 음식으로 지내는 건기에 금방 밭에서 가져와 배를 채울 수 있는 게 옥수수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이 소금 안 넣고 옥수수만 먹는다면 설사 생길 수 있으니까 설사 나지 않게 소금을 조금 뿌려서 조금 넣어서 삶아야 된대요. 약간 짠맛이 있는데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것도. 평생 이 마을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는 나뭇 할머니는 어느새 이렇게 늙었는지 세월이 야속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를 짧게 잘라 줄에 꿰어두었는데 이게 뭘까요?
좋아하고 있대. 데리리 때. 빨리 킹크라이. 아야. 뭘 포함을 넣어 놓으래. 또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자연에서 언제든지 내가 가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직접 만들어서 핸드메이드.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러시 미니아워. 엘라. 엄마리. 치즈와 나드미 오비알라. 저는 선물 받았습니다. 이게 뒤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 귀구멍이 크지 않아서 아쉽게도 집에서 잔식은 좀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마저 나누는 마음. 제가 할머니께 받은 선물은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